도움이 됩니다. 오, 부담스럽다. 응? 피부 비결이요? 이거는 과한 음주? 길만한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렌즈를 끼면은 눈알이 아파요. 방탈출 게임 같겠다. 그게 편지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옛날, 지금, 저희 회사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회사, 이제 그 회사 쪽에서 회사 분들도 뭐 편지나 뭐 그런 게 그거 만약에 받게 되면 알려주겠다, 와서 찾아가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전 대표님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중학교를 강의 다녀왔어요. 그리고 요즘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아메리카노 아깨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카페로 취직했습니다. 그룹은 아예 해체는 아니지요. 아, 바이칼이라는 팀은 네, 해체가 맞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인턴 끝나고 휴무일 생기면 보내러 갈게요. 아, 맞아. 얼굴 귀여워, 자그마해. 한 바이칼 하기 전에 마지막이 2017년이었으니까 횟수로 한 2-3년 만에 다시 아르바이트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포샷 커피는 다 제 겁니다. 아, 일은 고되지만 그 끝난 후에 그 찾아오는 결실이 아, 야, 아.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빠 전남예술고등학교도 강의 와주시면 무용연기과가 다같이 환영할게요. 전남이요? 글쎄요. 한번 선생님한테 건의를 드려보시면은 어떨까요? 약간 이거 머리가 이게 애쉬 브라운으로 염색한 거거든요? 점점 시간 지나니까 오빠 다이어트 하지 마요. 1g이라도 빠지면 속상해.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와 계세요. 근데 아시죠? 할머님들은 이제 자기 손주들 이제 맨날 하나라도 더 뭔가를 못 먹여서 되게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막 밥 먹고 있는데 계속 뭐 줄까, 뭐 줄까, 이러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쪘다고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더말안 해도 돼. 어머니? 네, 맞아요. 저 어머니랑 좀 닮았어요, 많이. 제가 얼굴에 팩 하는데 날짜 모르고 팩 하다가 얼굴에 화장도 골라서 피부과 병원 다녔어요. 아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형제 관계요? 저 여동생 있어요. 다래끼 요즘 괜찮아요? 다래끼 지금 다래끼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눈이 요 이쪽 눈이 약간 커플이 생길락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얇게 해가지고 매부리네요. 희연해요 코. 저 매부리란 저코 매부리란 얘긴 처음 들어보는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몇 살이냐고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왜 나이를 물어보시죠? 전 스물 너무 말랐어요. 살좀 찌세요. 왜소해요? 예? 아, 쉴드 쳤는데 점점점. 아, 이 시간차 때문에 19살인 줄 알았는데 에이, 19살은 너무 같다. 제가 나이 먹고 뭐하는데? 막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지? 핸드폰이 왜 이러지? 됐다. 난 8살이라고 쉴드 쳤어요. 예. 하지만, 아이 8살은 아니죠. 소희다. 안녕. 아까 라이브 켰을 때보다 좀 얼굴 붓기가 빠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얼굴 붓기가 빠져? 오랜만, 그러게, 오랜만이네. 소희가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오빠, 제 친한 남자인데 오빠 보여주더니 방탄 초반 모습 같다고 오빠도 나중에 방탄처럼 월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 48세였다. 그리 되는구나. 볼안 쳐요, 요즘은? 아, 요즘 나 볼링, 그러게. 요즘 볼링을 안친지 하도 오래돼서가지고. 쳐야 되는데. 오빠 라방 켰네요. 네, 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요. 왜 그래요? 슬프세요? 혹시 슬프... 볼링 재밌어요? 네, 저는 재밌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약간 올림픽 정신이죠.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재밌어요. 맨날 이제 천둥 씨가 볼링하자고 불러내면 제가 온갖 핑계를 대요. 오늘은 좀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막, 나 피곤해. 막 그러다가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치게 되면은 세상에서 제일 신나게 쳐요. 진짜 못해. 내 입으로 말했잖아. 굳이 그걸 네가 강조를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만. 나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색깔 골든 리트리버처럼 돼가지고. 아, 난 내일 출국해. 6시 샵. 아, 너 어디 가냐? 올 때 선물 사다 주라. 싫으면 어쩔 수 없.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응급실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머리가 아파 깨질 것처럼 아팠는데 오른쪽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날 밝자마자 병원을 갔어요. 9시에. 그래가지고 염제째랑 연락하나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이제 증상 얘기를 하고 링거도 맞았거든요. 이제 아 기력이 딸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영양제 좀 놔주시라 그래가지고 영양제 수액도 맞았는데 진단 결과가 몸살도 몸살인데 화병이 났더라고요. 제가 화병이 났대요. 이제 그 이비인후과로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살은 사실 지금 많이 심각하지가 않다. 그냥 편도선이 조금 부었고 이제 기침 이제 코감기 막 이런 게 온 건데 막 귀가 중이염도 아니에요. 귀도 아팠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게 막 그런 게 그게 다라면은 온다고 하는 막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을 때 막 이렇게 뒷골이 약간 시린 것처럼 당길 수가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저 선생님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은 화병이네요? 이랬더니 아 그쵸 화병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화병이구나. 그래서 막 마음씨를 좀 곱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뭘 제가 성질이 좀 더럽나 봐요. 아 댓글을 못 읽어드렸어. 내 얘기하느라. 염째째랑 연락하나요? 그거, 아, 여기까지는 읽어드렸다. 아까도 연락했다니까요.
멤버들이랑 연락하나요? 아, 저 금요일날엔 석이 만나서 술 마셨다니까요. 민혁이 일하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세 잔 마셨고요. 연우는 자기한테 집착 좀 그만하라 그러고요. 대웅이는 셀카 보내지 말라 그랬고요. 독가는 인간아 언제 철들래 저한테 그랬고요. 살쪘어요? 썬더라이트. 그러면은 그냥 읽어주기 싫은가 보다 하고 알아서 넘겼어야지. 뭘 그걸 눈치 없이 계속 살쪘어요 이러고 있어.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저 착한 운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안에 악마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착한가요? 착하진 않은 것 같은데.